주로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런 좀그 무속적 또는 일종의 샤머니즘이든 아니면은 종교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좀 요승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에 접근하냐면 우연히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무속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이 들릴 때는 신이 들어와서 아주 신통해지는데 이 신이 변덕스럽대요, 대체로.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빠져나가 버린대요. 딴 데로 간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전히 신들린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어쩌다 맞추면 신임을 얻어요. 신임을 얻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죠. 명성황후와 관련된 진령군 얘기는 워낙 유명해요. 어떤 거냐면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때 충주로 피난 갔다가 그 동네에 유명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언제쯤이면 내가 이 곤경에서 벗어나 서울 궁궐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뭐 언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용케 맞았어요. 이제 민비, 저 명성황후 민비의 신임을 얻은 거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불러들여서 지금 저쪽 성균관대 옆에다가 큰 사당을 하나 지어줘요. 그 사당도 관우사당이에요. 관우사당을 짓고 북묘라고 이름 짓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하죠. 진령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영이 참으로 영험한 무당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냐면 아주 좀그 정치인으로 정치를 할 관료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관직을 얻는 방편은 좀 이래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뇌물을 갖다 주죠. 뇌물을 잔뜩 갖다 주면 이제 어떤 관직의 자리가 났을 때 이제 찾아와서 물어요. 왕비가 보낸 사람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죠. 직접 이제 왕이나 왕비가 뇌물을 받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 이번에 이제 몫이성에 뭐 입구 이름을 가진 이런 힘력자 들어간 이름을 가진 뭐 사람이 이제 크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사람을 써라. 구체적으로 말을도 안 해요. 근데 대개 이렇게 보면 아 몫이성이면은 권씨나 임씨나 뭐 박씨겠다 이렇게 좀 짐작이 될수 있는 것이고 힘력자 들어가면 뭐 근자나 아니면은 뭐 동자나 이런 글자가 들어간 이름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관직을 나눠주게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본인이 어디에 속았는지도 모르게 이 무당에게 농락당해요. 그렇군요. 그럼 무당하게 농락당하고 그래서 임명권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가는 그 뇌물의 액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걷어차일 사람들이 무당에게 뇌물을 주면 관직을 얻는 그러면서도 이게 마치 신이 좀 지정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런 좀 착각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능하고 아무런 이제 그야말로 이제 뇌물을 준 만큼 뽑아야 되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게 돼요. 왜 무속 정권이 다 망했느냐? 니콜라이 2세가 라스푸틴한테 그렇게 빠져든 거나 이제 구민왕이 자기 부인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신돈에게 빠져든 거나 명성황후가 진령군에게 빠져든 거나 그 뒤에 이제 귀비 엄씨가 무령군이라는 또 다른 무당한테 빠져든 거나 같은 방식이에요. 왜 망하느냐? 그렇게 해서 망해요. 이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을 그 무당의 말만 듣고 요직에 앉히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놓고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굉장히 이제 신이 내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느꼈던 건또 하나는 뭐냐면 망자를 쓰고 손바닥에 망자를 쓰고 나왔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거 쓰라고 한 사람이 신임을 얻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이렇게 무슨 뭐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 하다가 그만두고 그죠? 그냥 사표 내고 나와서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뭐한게 없어요. 한게 없는데. 정치인으로서 검증받았던 시간이 길지 않고, 아니, 없어요. 뭘 했어요, 한 게. 한게 없어요. 어퍼컷. 그래서 수사한 거 하고,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수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법무부 장관 쫓아내려고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항명파동,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뒷조사 이런 것들을 했을 뿐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게 대통령 저런 상황에서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될 수 있을까? 근데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대통령이 된 게 누구 덕이라고 판단할까? 왕자.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죠. 예. 뭐 대외적으로 이제 나와서는 국민 여러분 덕입니다.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가서는 당원 여러분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막상 그 손바닥에서 왕자 쓰라고 한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왕자 덕분에 다 이 덕이다. 이 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예. 그리고 그건 이제 믿음으로 이어져요. 강력한 믿음이죠. 누가 국민을 믿어요? 누가 당원을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예지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제안한 어떤 좀 주술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믿게 되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국가 전체에서 벌어져요.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일 중에 하나. 뭐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뭐 대신 홍보해주고 네, 하는 네. 이런 일들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겠다고 네, 네. 그랬을 때였어요. 핑계도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육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그 논리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거기 있는 독립운동가 형상을 전부 없애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말이 되고 특히 그 중에서 뭐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또 김홍일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육사의 정체성과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무슨 좌익혐의도 없고 하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만 꼭 네. 찍어서 공산당 조선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다 맞아요. 이걸 가지고 잡아 놓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기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독립운동가를 모욕해서 게다가 이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이제 예의를 다해서 모셔왔던 예.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카자흐스탄 민족의 네.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걸 굳이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그 반대도 상당히 많았어요. 주민들이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보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분단 극복의 주도권 행사하려면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을 남쪽으로 모셔야 된다 라고 이제 네. 우리 정부가 주장 그 당시 네. 문재인 정부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동포들은 분단된 국가 중에 어느 한쪽으로 보낼 수가 없다. 이분이 애초에 평양 출신인데 평양으로 보내면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쫓아내자 심지어는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갑자기 왜?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지신 거죠. 예. 역사학자로서. 아무튼 어떤 언론사에서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의 배후에는 비합리적인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합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의 배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저는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느끼는 비합리적 선택과 결정들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제 어떤 것들은 합리적으로 좀 다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갑자기 러시아 잘 나가고 있는 러시아 관계를 파탄내면서 우크라이나를 네, 네. 무슨 철맹처럼 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막. 했느냐. 이건 네. 최근에 이제 다른 좀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뭐 삼부와 관련된 네, 그런 이슈들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특히 인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다 놨지? 싶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좀 정권의 요직에 앉잖아요. 그 이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이제 그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을 계속 해 왔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고를 전혀 안 해요. 일방적으로 내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 강조할 뿐이죠.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 인사에 과연 누가 작용을 했을까? 이제 뭐 1차적으로는 무슨 뭐 VIP 1, VIP 0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예.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배후에 VIP 넘버 3든 아니면 이제 초월적 VIP가 네.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나 그랬거든요. 예. 실제로 사람을 뽑아 쓰고 뭐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 쪽이든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검찰에서 쭉 일해왔기 때문에 초기 인사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검사 출신들이었죠. 알 만한 사람들. 근데 그것과 그쪽과 거리도 꽤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또 다른 좀 것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